나 혼자 산다의 5주년 기자간담회 현장 소식이 있다. 무려 5주년이나 된 나 혼자 산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 혼자 산다의 마스코트인 헬레 씨.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죠. 웹툰 작가 기안 팔사. 배우 이시연 씨. 리액션 장인인 박나래 씨까지. 그리고 모델에서 예능인으로 거듭난 한혜진 씨도 있죠. 그리고 2017년 MBC 연예대상을 거머쥔 전현무 씨까지. 나 혼자 산다를 함께하는 무지개 회원들의 기자회견장에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이 말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지난 2013년 5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야 무려 5년째 큰 인기를 끌면서 시청자의 곁을 지키고 있죠, 그죠? 그 5주년이라는 게 좀 실감이 안 나요. 좀 제가 들어온 지 한 거의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앞에 또 많은 회원님들이 계셨고 그 회원님들이 또 나 혼자를 또 잘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금 5주년까지 좀 좋게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헨리입니다. 일단 저도 몰랐는데 저는 나 혼자 산다 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이 1년 동안 되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되게 좋으신 분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약간 새로운 패밀리 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리고 시청자들 다들 이렇게 많이 응원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 혼자 산다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나 혼자 산다의 출연자 전현무 한혜진 씨 교제 사실을 알리게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유 부러워 죽겠네. 나 혼자 산다의 1호 커플이 나오면서 녹화 분위기가 달라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혹시 다음 주는 또 이 둘 사이가 어떨까?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헤어지게 된다. 헤어지는 것도 아이템으로 나갑니다. 혼자서도 즐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MBC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를 잡은 나 혼자 산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a ha ha.